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유지했던 그 이탈리아 북동부의 독립 도시 국가 베네치아 공화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697년부터 1797년까지 거의 1100년간 유지됐던 공화국입니다. 697년부터 1797년에 이제 나폴레옹한테 점령을 당하면서 멸망을 하게 된 거죠.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국가입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1100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지중해 무역을 독점을 하고 바다 위에 도시를 만들어 해양 강국으로 부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452년,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476년이니까 그 로마 제국 멸망 전에 상당히 많은 그 북쪽에 게르만족들이 쳐들어 내려오죠. 뭐 고투족, 동고투족, 서고투족, 훈족,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 반달족 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때 그 452년에 그 훈족인 아틀라가 침공을 해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때부터 석호 바닷가에 있는 그 아주 외진 곳, 아주 험한 곳으로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하는 게 시작이 된 게 452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때 게르만족이 북쪽에서 이탈리아 북부 쪽으로 쳐들어 내려오죠. 그래서 아드리아 연안의 그 척박한 석호의 도시를 도망가서 이제 만들게 된 것이 이때부터인데 이제 게르만족은 이제 고투족, 뭐 롬바르드족, 뭐 이런 그 롬바르드족, 뭐 이런 야만족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697년에 처음으로 최초의 도제 원수가 선출이 되면서 베네치아 공화국이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도제는 파울로 루치오 아나페스토라는 사람이 맡게 되겠습니다. 이 도제라는 것은 그 당시에 베네치아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선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은 성 마르코입니다. 성 마르코 성당이 성 마르코 광장이 있죠. 여기 가면 이제 비둘기 상당히 많은데 수호 성인은 성 마르코고 상징은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 마르코는 828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이 성 마르코 유해를 베네치아의 상인 두 명이 몰래 빼내서 베네치아로 갖고 오면서부터 자기네 수호 성인을 성 마르코라고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828년이죠. 그 베네치아에서 나오는 거는 이 그 바닷가 석호이기 때문에 소금하고 생선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하고 상업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무역하고 상업을 하는데 이때 제품은 목재와 노예 이게 주상품이 되겠습니다. 1202년부터 1204년까지 진행된 제4차 십자군 전쟁 때에 베네치아가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베네치아가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하고 연합을 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을 하고 여기를 지배를 하죠. 그 다음에 라이벌인 제노바 공화국, 여기도 해양 국가죠. 제노바 공화국과의 120년간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00년 때부터 최전성기 때는 키프로스 등 에게의 섬들을 정복을 하고 이탈리아 본토 일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달마티아는 이제 그 저쪽 그 루마니아 쪽이죠. 그다음에 알바니아는 이제 발칸반도의 이제 그 그리스 위쪽에 있는 발칸반도의 알바니아, 그 다음에 이제 동지중해 무역을 독점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모으게 됩니다.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부터는 르네상스의 주역이 되면서 베네치아가 오스만 제국하고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1499년부터 1503년까지의 오스만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동지중해 독점권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1499년, 1503년, 요 때는 이제 이미 벌써 세계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부상이 되면서 지중해 무역의 그 강자였던 베네치아 공화국하고 오스만 제국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신 부상을 하게 되는 게 1476년인가 이때 그 저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할 때 하고 1500년 초에 1515년에 그 멕시코 그 인카 제국 멕시코의 그
아스텍 제국, 그다음에 이제 그 1515년에 그 페루의 그 잉카 제국 이런 거를 스페인이 점령을 하면서부터는 대서양 항로가 뚫리면서 지중해 무역이 쇠락을 하고 대서양 무역이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1699년에 크레타 섬을 오스만 제국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레타가 이제 에게해 남쪽에 있으면서 에게해 그 입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드리아해 안에 틀어박힌 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97년에 나폴레옹 군에게 멸망을 하게 되게 있습니다. 이 최초의 도제 그 베네치아 공화국은 이제 도제 원수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 도제라는 것은 권력은 미약하게 돼 있습니다. 선출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베네치아 공화국의 그 정치 형태를 보면은 10인위원회가 도제 말고 10인위원회가 있어서 이 10인위원회가 외교, 첩보, 정보, 전쟁, 정책을 비밀리에 모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인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은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제가 있고 그다음에 6명의 도제 보좌관 해서 이 사람들이 7명이 이제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10명의 원로원 대표 해서 이제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로원 10명의 원로원 대표는 임기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있는 기구가 도제를 선출하는 40인 위원회가 또 따로 별도로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